블랙알스를 말할 때 흔히 붙는 수식어가 도로 위의 저승사자, 도로 위의 검은 암살자인데요. 블랙알스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놀라운 기술을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 퀵터뷰.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을 만나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장진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겨울이 오면 많은 운전자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흔히 블랙 아이스라고 불리는 도로 살얼음인데요. 블랙 아이스는 왜 생기는 걸까요? 블랙 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얼음막으로 주로 야간 노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12월부터 많이 발생하는데요.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녹았던 눈이 재결빙되어 발생하는 경우. 둘째, 어눈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개나 서리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뒤쪽을 보시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눈으로 봐도 확연히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블랙아이스를 말할 때 흔히 붙는 수식어가 도로 위의 저승사자, 도로 위의 검은 암살자인데요. 그만큼 사고 규모가 크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고양시 자유로에서도 무려 44중 추돌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결빙 사고의 위험성은 수치로도 알 수 있는데요. 평균 피해액은 일반 사고 대비 1.8배 높고 치사율은 1.7배 높습니다. 블랙아이스가 무서운 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보기 전에는 그곳에 블랙아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인지하지 못해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눈길이나 빗길의 경우 우리 눈에 보이니까 조심 운전을 하게 되지만 블랙아이스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를 블랙아이스란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블랙아이스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클리어 아이스입니다. 다시 말해 투명한 얼음이란 얘기죠. 얼음 자체의 색이 검은 것이 아니고 아스팔트의 검은색이 얇고 투명한 얼음에 투과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아스팔트의 검은색과 얼음의 투명함이 맞물려서 운전자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블랙아이스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건가요? 저희 연구원에서 기상청 동네 예보를 이용해 블랙아이스를 예측하는 AI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기상청에서 매시간 발표하는 초단기 예보를 이용해 지역별 블랙아이스를 예측하여 도로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면 왠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놀라운 기술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블랙아이스를 탐지하는 기술도 개발했는데요. 차량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 블랙아이스를 탐지하는 AI 모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에는 다양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노면 상태를 판별하는 AI 모형을 개발했고 속도, 가속도, G센서 등 차량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노면 미끄럼을 탐지하는 AI 모형도 개발했습니다. 차량이 결빙 노면을 지날 경우 네모난 영역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지된 정보를 이용해 운전자에게 주의 경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이 운전자들에게 상용화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민자고속도로, 국토관리사무소 등 고속도로와 국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제공되어 실제 현장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급 도로관리기관에서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매일 야간에 도로를 순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AI를 이용해 예측한 블랙아이스 정보를 바로 이 도로 순찰자 휴대폰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 순찰자는 수신받은 정보를 이용해 블랙아이스 위험 구간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거나 제설재를 예비 살포하는 등 블랙아이스 예방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박사님께서 겨울철 도로 안전 분야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잖아요. 이 블랙아이스 사고로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 안전 수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속 운전,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두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브레이크 작동입니다. 눈길, 빙판길 등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브레이크를 약하게 여러 번 나누어 밟아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 바퀴가 잠길 경우 제동거리가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설 차량 주변 안전운전 요령입니다. 전방에 제설 차량이 보인다면 미리 감속하고 제설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설 차량과 6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운전자 수칙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놀라운 기술을 인터뷰로 만나보는 킥터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